네, 오늘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보통 그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배송일을 일괄로 거의 맞춰요. 그래서 이번 명절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 그러니까 명절이 있는 주, 첫 주죠, 첫 주. 아, 명절이 있는 주의 첫날, 월요일 날로 배송일이 맞춰져서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보통 일괄 배송을 하도록 맞추는데, 이번 명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주문이 일찍 해달라는 주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명절 버섯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는 사실 가장 큰 사이즈예요. 이게 다 들어가면은 이제 1.7kg까지 들어가는 그런 세트고요. 가격은 탄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꽉 채우면 한 10만 원, 뭐 싸게 받아도 7만 5천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번에 이 세트를 5만 5천 원에 그냥 하기로 했어요. 네, 왜냐면은 요즘에 경기도 좀 별로 안 좋고 그런 부분들에 좀 동참을 하는 의미에서 오지랖이죠, 오지랖. 네.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했고, 특히 요번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싸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 지자체에서 홍성 특산물로 이제 올라가서 기사를 내줬는데, 기자분이 금액을 잘못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등바구니 제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이즈가 조금 작은 등바구니 사이즈가, 그래서 걔네는 한 1.2kg 정도가 담기고, 얘는 이제 1.5에서 1.7kg까지 담기는 아이인데, 저희가 제품이 총네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650g짜리, 하나는 1kg짜리, 그리고 하나는 1.2kg짜리, 1.7kg짜리 이렇게가 있는데, 얘를 등바구니는 이제 45,000원짜리 세트하고 55,000원짜리 세트 두 개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얘를 45,000원짜리로 올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주문을 하신 고객이 그걸 보고 그냥 등바구니인 줄 알고 주문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게 또 지역이고 한데, 이거를 기자분을 또 탓하기도 뭐하고, 이미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럼 1.2kg짜리를 또 담아야 되는데, 이게 1.2kg짜리는 지금 조기 품절이 돼가지고 1.7kg, 1.5kg짜리, 1.7kg 좀 하여튼 큰 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가격도 적게 받고 버섯도 더 들어가고 뭐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이 돼서, 우선 이제 할인 없이 그냥 담아 드리는 걸로 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이즈는 지금 6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업자들이 얘기하는 2등급, 뭐 2등급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종이컵에 들어가는 중간보다 윗사이즈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사실 되게 큰 겁니다, 버섯. 예, 되게 좋죠, 버섯은. 저희가 이제 종합버섯은 표고랑 약간 등급 체계가 좀 다릅니다. 표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2등급까지 분류를 해요. 하스까지 하면 분류가 거의 15등급까지도 갑니다. 사이즈별로 이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3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그 5cm 이상의 버섯은 표고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상위 등급이에요. 이미 굉장히 상위 등급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송화에서 얘기하는 3등급이 보통 인터넷에서 보시는 상품, 그리고
업자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2등급은 이제 최상품, 그리고 1등급은 특상품,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이즈 6cm짜리는 이런 버섯은 사실 시중에서 이렇게 보시기가 쉽지 않은 버섯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6cm짜리 이상으로만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원래 여기 이제 7만원짜리, 8만원짜리, 10만원짜리가 되려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1등급짜리 이제 7cm 이상 종이컵 위에 걸리는 부분 있죠? 거기가 7cm거든요. 7cm 이상의 버섯으로 담는 게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버섯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이제 킨텍스의 선물전을 나가선 안 되는 시기에 사실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화보를 거의 90% 이상 다 만들어 놓고, 화보는 이제 만드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올해 겨울이 되게 이상해요. 지금 기상 이변 때문인지 아니면 뭐 어쩌다 이제 그렇게 들어맞은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 겨울에 춥지가 않아요. 춥지가 않아서 아마 올해 농사가 또 되게 힘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겨울에 좀 추워야 병충해들도 좀 죽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되는데, 이제 겨울이 춥지 않고 비도 자꾸 오고 습한 겨울이, 지금 습도가 높은 그런 겨울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골 다 만들어 놓고 화고 유지가 조금 덜 된 면이 있어요. 원래 저희 짝짝 갈라져서 백화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화고예요. 분홍화고죠, 분홍화고. 화고, 다 화고라서 껍질이 다 이제 벗겨졌고, 여기에 사실 조금 더 갈라져서 화고가 돼야 백화고인데, 지금 화고는 화고인데, 이제 화고기가 조금은 사라진 그런 분홍화고. 대신 이제 송화버섯 기준으로 따지면은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고요. 그리고 화고가 만들어진 만큼 건조하게 재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맛이나 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선물전을 나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주인이 좀 없으면 버섯의 어떤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저희 이제 작업대는 이제 깔끔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버섯을 하면서 요 밑에 톱밥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고요. 가능한 한 콘티에서 다 내리지 않아요. 뭐 어쨌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염 물질들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먹는 거잖아요. 또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버섯이니까. 그래서 콘티 이에 좀 담겨 있는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콘티를 다 쓰면 새로운 콘티를 하나 또 가지고 오는 거죠. 예. 원래는 이런 버섯을 다 만들었어야 돼요. 다 이런 버섯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이거보다 더 찢어지게. 이거 이 갈라진 부분, 꽃처럼 이렇게 모양이 새겨진 부분을 화고를 만든다, 찢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걸 이제 더 찢어서 하얀 속살이 나오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죠, 어느 정도. 네. 저희는 뭐 근데 그렇다고 백화고를 만든다고 백화고 가격을 받진 않아요. 일반 화고 가격을 받고, 일반 송화버섯 가격을 받고, 품질 좋은 거를 조금 좋은 가격에 드셔라 라는 게 저희 농장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어차피 송화고 먹을 거고 송화고 가격 지불할 거면 조금이라도 품질 좋고 더 맛있는 거를 사먹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해서, 저희는 조기 품절이 굉장히 빨라요. 다시 또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화보가 갑자기 딱 보이는 바람에 다시 포장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을 할 때는요, 이게 너무 수북히 쌓이면
스티로폼으로 닫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티로폼을 닫았을 때 버섯이 찌그러지거나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높지 않게 닫는 게 중요하고요. 우선은 이렇게 끝이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각 주변에 깔아줍니다. 이렇게. 이때는 대가 조금 긴 거를 깔아도 괜찮아요. 대가 좀 짧은 거는 또 따로 중간에 꽂을 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꽃꽂이 하듯이 예쁘게 이렇게 깔아줍니다. 먼저. 왜냐면 선물이 이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또 눈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충대충 담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깔아주고요. 이렇게 대가 좀 짧은 아이들을 이렇게 꽃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대가 너무 길어버리면 올렸을 때 이렇게 튀어나와요. 네. 그러면은 이제 눌리겠죠. 스티로폼 닫았을 때. 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런 데에 옆으로 좀 기울여서 넣어줍니다. 가능한 한 대가 보이지 않도록 좀 하고요. 머리 부분들이 위로 보일 수 있도록. 랩핑을 하긴 할 거지만 가능한 한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사이사이 대가 보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대가 짧은 거나 좀 작은 버섯들, 조금 작은 버섯들. 그래서 이게 6cm짜리인데 5cm가 섞였냐 이런 게 아니고요. 모양을 위해서 한두 개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게가 이제 저희가 1kg짜리, 1.2kg짜리 주문을 받았는데 이런 빈 곳까지 꽂아주면요, 무게는 무조건 더 나갑니다. 화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박스로 받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지만, 일반적인 종합버섯의 수분 상태로 보면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무조건 10%에서 15%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빈자리가 없이 꽂으면요. 네. 작은 것들이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봐도 머리들이 다 보이고, 이렇게 봐도 머리들이 다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딱 열었을 때, 오, 푸짐하다, 풍성하다, 꽉 찼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네, 랩핑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랩핑을 할 거고요. 랩핑을 할 때는 전체를 다 싸도 돼요. 이제 고기 같은 경우에 전체를 다 싸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이긴 하지만 어쨌든 안과 밖에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양옆까지 다 싸버리면은 여기 이제 습기가 차요. 수분이 차기 때문에 좀 열어두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위에도 작은 구멍이라도 한두 개 내시면 습이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수분이 차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포장하실 때 이렇게 해서 두 번을 하면 더 깔끔하고 예뻐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수분이 좀 맺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랩핑 같은 경우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한다거나 또는 이제 얘네들이 배송 중에 흩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최대한 랩핑을 당겨서 눌러주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 보자기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초반에는 보자기로 포장을 했었어요. 저는 뭐 보자기 비용에다가 또 보자기 포장하는 비용까지 해서 하면은 가격이 보자기 비용만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보자기를 뭐 그냥 따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싸서 가져가셔라 라고 하면 이제 좀 비용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보자기를 넣고 한 5,000원 정도를 더 받아요. 뭐 10,000원까지 더 받을 때도 있어요. 조금 비싼 보자기 쓰시면. 저는 그거는 좀 과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제품 자체가 좋기 때문에 보자기 하나 더 넣고 10,000원 하는 거 받는 것보다 5,000원 10,000원 받는 것보다는 이 정도면 포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원체 어떤 그런 버리는 뭐 플라스틱이라던가 비닐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좀 많은 상태에서 이게 좀 많이 당긴 거죠. 고객분은 좋긴 할 텐데 이러면은 살짝 윗부분 한두 개는 눌릴 수 있어요. 그럼 비닐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 상태에서 수익을 조금 더 남기고자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 정도면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도 뭐 금액이 아깝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선물로 가면 신선함을 위해서 스티로폼을 쓰잖아요. 결국엔 이게 재활용이 안 되고 다 버려진단 말이에요. 일회용으로 쓰고 스티로폼을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스티로폼도 저는 안 쓰고 싶은데 현재 어떤 신선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스티로폼을 쓰지 않고는 포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이 된 아이들은요 이제 오늘 오후에 배송을 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저온 창고에다가 보장을 했다가 이제 배송 찾아오면 빼서 고객한테 배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뭐 지금 겨울이라 크게 겨울에는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신선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저온 창고에 좀 보관을 했다가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중도매용 거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농원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소매를 100% 치면 좋겠지만은 뭐 소매를 100% 다 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도매 가격 좀 괜찮은데로 지금 배송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중도매 분들도 배송 날짜가 있어서 이제 저희도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 다 몰려 있는데 이제 일부 좀 빨리 주문하시는 분들 때문에 일부 버섯을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버섯은 굉장히 좋아요. 좋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손에 안 잡힐 만큼 거의 주먹만 하죠. 네, 거의 주먹만 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쵸? 예, 남자 주먹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기가 작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종이컵 7cm가 1등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 사이즈면 이제 특등급이에요. 특등급. 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얼굴을 가릴 수 있을 만큼 네, 크죠. 그쵸? 네, 보시면 그냥 봐도 거의 뭐 손바닥에 그쵸? 네, 다 안 쌓일 만큼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커요. 버섯은 네. 대도 굉장히 두껍죠. 두 마디 이상 됩니다. 마디로 거의 세 마디 좀 안 되게 두 마디 넘는 만큼의 사이즈 두께. 그러니까 송화버섯 같은 경우에 대가 쫄깃하기 때문에요. 대가 두꺼운 게 맛있어요. 대를 다 드시는 버섯이에요. 송화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대를 두껍게 키우는 게 중요하고 두껍게 키우려면 또 저온으로 키워야 돼요. 크게 키우면 머리가 좀 빨리 크기 때문에 머리가 빨리 자라서 표고는 이제 보통 뭐 15도, 12도, 겨울에는 뭐 10도까지도
난방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떨어뜨리시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생육을 뭐 16도에서 22도 정도까지 키워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빨리 크죠. 저희는 평균 온도가 이제 7.5도 정도에서 키웠어요. 저희 동영상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은. 대가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조직이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굉장히 맛있는 송화버섯이 되고,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화고가 분명히 있지만은, 저는 이제 거의 백화고와 같은 화고를 만드는 사람이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송화버섯으로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